두 while 루프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 쉬워요. 두 실행하라라는 뜻이고 while은 뭐예요? while 못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while이 못하는 동안에 요 뜻만 아셔도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못하는 동안에 while 그 다음에 루프 두하고 루프문 사이를 반복하라 이런 뜻인데 얘는요. 보세요. 두두 바로 이제 여기에요. 뭐냐면 while 조건식 이 조건식이 뭐예요? 만족하는 동안에 while 요이 조건식이 만족하는 동안에 제가 while이 무슨 뜻이 있다. 동안에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셔야 돼요. 조건식을 먼저 비교한다. 그리고 참인 동안에 문장을 반복 실행한다. 그게 바로 do while이에요. 그리고 루프 들어가기 전에 조건을 검사한다. 이 조건 검사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여기를 실행하는 거야. 이 두하고 루프문 사이를요. 그것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돼요. 두하고 루프문 사이 이 문장을 이 명령어들을 갖다가 while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실행한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영어 번역하듯이 알아두시면 쉬워요. 그리고 같이 참인 동안에 문장을 반복 실행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번엔 두 루프 와일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심하시겠습니다. 두 문장. 그러니까, 일단 얘를 먼저 하라. 그래 놓고, 마지막에 와일 조건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갖다 실행한 다음에 조건식을 비교한다. 마찬가지로 참인 동안에, 뭐뭐하는 동안에, 그래서 참인 동안에 문장을 갖다 반복 실행하는 거고. 하지만, 적어도 한번 루프 문을 실행한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검사한다. 두 한번그 다음에 루프 마지막에 while 조건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위치만 바뀌었다뿐이지 개념은 같아요. 참인 동안에 문장을 반복 실행한다. 단 제일 처음에 한 번은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until 루프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until이 무슨 뜻이 있어요? until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때까지잖아요. 이 뜻을 정확하셔야 돼요. 아까 일은 뭐뭐 하는 동안에 그죠?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그죠? 그래서 두그 다음에 로프 여기로 다 반복하는데 이 조건식이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의 결과가 거짓일 동안에 문장을 다 반복 실행한다 조건식이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조건식이 만족하면요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다 이런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언 o 로프에서 시험문제 잘 나오는 거 거짓인 동안에 문장을 반복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 조건식이 참이면 만족하면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다 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until의 뜻뭐뭐할 때까지 조건식이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for next 문 반복문에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오고 자주 사용되는 명령문이에요 정해진 문장 그룹을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 수행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증감값이 있어요 증감값에 따라서 그래서 형식은 for n e x t 요 for next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for next 그 다음에 for next 변수 여기에도 변수가 와도 되는데 생략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for i는 이렇게 시작했다면 여기에 i가 와야 되는데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고 변수 i는 시작값 1 예를 들어서 2 최종값 10 step 이렇게요 그래서 암기하셔야 될게 for next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수 이걸 시작 그다음에 2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까지 그다음에 스텝이에요. 스텝 Step 같은 경우는 1은 생략 가능합니다. 스텝 1 요거는요.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그러면 i는 1, 2, 10증간값1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i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작 값을 갖다가 0을 주고요. 10까지 가는데 스텝을 2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가요? 0, 2, 4, 6, 8, 9, 10 짝수의 합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경우고 또 1부터 10까지 가는데 스텝을 2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3579 되잖아요. 홀수의 합을 구할 때 사용을 해요. 이게 바로 포넥스트문이다 라는 거죠.